앞선 영상들에서 우리 시카고에서 제가 경험했던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좀 나눴죠. 마침 김에 제가 경험했던 할아버지 한분 얘기도 잊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한 분, 백인 할아버지예요. 백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이름은 살아 계실지 모르게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한 20년 된 얘기니까. 노인 아파트에 사시던 할아버지예요. 70대 후반, 8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보통 그 미국은 노인 아파트에 그 사회복지사가 계속 상주하면서 그 어르신들 도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큰 프로그램들을 할 때는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요. 가서 이제 전부 같이 이제 상담도 하고 뭐 서류 써드릴 거 서류 써드리고 막 그런 걸 하는데 거기가 한인 아파트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할머니들이 많은 그런 아파트였는데 그 백인 할아버지가 계신 거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거는 보통은 이제 뭐 러시아 분이거나 뭐 다른 그 동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나 부부거나 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고 미국 할아버지고 백인인 거야. 그럼 거기 할머니도 한국 할머니들 많이 사는 아파트에 혼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거 좀 희한하다 하고, 근데 저막 가서 몇번 가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 보니까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는 오키나와 베이스에 많이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에이시아는 무조건 다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몇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저를 후쿠도메라 그래서 후쿠도메, 후쿠도메. 그래서 그냥 아이 그 거미 후쿠도메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후쿠도메라는 프렌이 된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이 할아버지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이 할아버지 받는 돈 있잖아요. 한 달에 받는 돈 그거를 계산해 보면 한국 할머니들보다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40년 일을 해서 그 연금 받는 쿼터를 그몇 쿼터가 있거든요. 정해진 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채웠어. 세금 꼬박꼬박 다 냈어. 그 이분은 돈도 좀 있어갖고 SSA라고 하는 연금만 받아.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민연금 같은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연금 부어서 그것만 받아. 아, 우리나라 말로 하는 뭐 기초연금 같은 거못 받아. 돈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세금을 낸건 아니잖아, 미국 정부에. 다 친척이나 자기 형제나 자식들이 미국에 먼저가 살다가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간 경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살다가 몇 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딸 자격이 돼서 시민권을 따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영주권을 딴 과정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SSA라는 그 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충을 해주는데 그 계산이 정말 케바케야. 그래서 같은 한국 사람들도 다 달라.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한데 거의 달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미국 정부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거의 내지 않았는데도 SSA하고 SSI를 다 받거나 SSI하고 다른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액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 사람이 세금을 평생 내고 본인이 낸 연금을 받는 SSA보다 총액이 더 많아 이쪽이. 그거는 옛날에 엘리잡스 구빈법에 나온 원칙에도 맞지 않는 얘기야. 세금을 내지 않고 사회복지에서 도움을 받는데 세금을 낸 사람마다 더잘 받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게 고쳐지면 그게 쉽게 고쳐질 게 아니야. 전체 큰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마이너한 어떤 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든지 어떤 시스템이든지 완벽할 수 없어요. 예. 미국이라고 해서 뭐 사각지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거를 각국에서는 사회복지 시스템 각국에서는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조금 더 신청을 해라.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한국 할머니들하고 너하고 차이가 이 정도 있는데
가서 해당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이거 좀 컴플레인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 거를 좀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하지 않아요. 그게 조금 더 있고 없고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기가 낸 세금으로 자기가 국가에 기여한 거로 다 같이 저렇게 저분들도 같이 함께 잘살수 있으면 자기는 그걸 오케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되게 야비하고 못된 새끼들이 진짜 많거든.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이거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인류애가 막팍 이러고 막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참 느낀 게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사회복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복지가 점점 확충이 되고 수령액이 많아지고 현실화돼 가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역전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거를 이제 줄이려고 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 문턱에 들어왔잖아. 앞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 거예요.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서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나라가 어쨌든 열등하게 살았잖아. 미국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잘 사는 미국 가서 많이 우리가 더 좋은 나라 가서 돈 벌고 잘 살겠다고 간거 아니에요. 같은 거야. 원래 그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다 있어요. 뭐 약간 경제력 약한 나라는 돈 많은 나라 가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 오는 분도 많고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요, 당연히. 그게 뭐, 우리나라 세금을 내고 안 내고 떠나서,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그 국가사회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서 지금까지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왜저 사람들은 뭐, 지네 나라를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냐,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분들도 우리나라에서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큽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폐해를 이렇게, 끼치고, 뭐, 안 좋은 거를 마이너스로 우리나라에 뭐,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든, 또 자식들이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시고, 외국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니네 집 가라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후쿠도메 할아버지 얘기를 언젠가부터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